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Cedric English의 Cedric 김입니다. 이 강의는요, Cedric의 영어 발음 바이블 자음편의 샘플 강의입니다. 여러분, 모음 강의를 보고 오신 분도 있고, 아마 이 강의를 먼저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모음 강의를 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고요. 그런데 모음을 잘 하셨어도 자음 때문에 문제가 많으신 분, 모음하고 자음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음하고 자음하고 갈리게 되는데요. 이때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학적으로 영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해부를 해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부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지 않을까? 네. 복잡한 것을 공부해서 쉽게 영어 발음을 잘하는 게 좋죠. 어떤 분들은 간단하게 공부해서 복잡한 걸 핸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 하는 거냐고요?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를 한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뭐몇 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F를 대는데도 요 정도만 아시게 되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절대 입술을 물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면 물지 않는지 그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 거고요. 어떻게 어떻게 요 소리만 아시게 되면요. 이것만 알게 되면 그러니까 바이블이에요. 요것만 알게 되면 영어 F 발음을 잘못 낼 수가 없고 만약에 이거 한다음에도 잘못 내시는 분들 네, 어떠어떠한 것을 조심해라. 그냥 조심하라고만 하지 않을 거고요.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게 나온다는 거.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영어 발음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과들은 그런 겁니다. 기본적인 소리가 왜 나오는지 알고 한국 분들이 어떠어떠한 실수를 한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래픽으로 정말 발음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for 소리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적당히 하시는 분들은요, 적당한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같은 F자를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심하게 막 말안 넣으신 분도 있고, 튕기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정도 수준은요, 실은요, 뭐 여기까지 안 오셔도 제그 출판된 책 정도 한번 보다 아마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경우에서도 같은 F자라고 하더라도 시작한 모음에 따라서 입모양이 매번 다르더라. 좀 그림이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제 사이즈랑 맞춰볼까요? 이건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맞춰볼게요. 이런 경우에 보면은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딱 하면서 움직임도 보여드리고요.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하게 하게 되면 이런 경우도, 아, 입술을 더 당겨놓고 이 소리를 내니까는 되는구나. 안에 혀는 그동안에 미리 어디 가 있구나. 요렇게 보다 정확하게 소리를 설명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소리 같은 경우는 벌써 혐화가 뒤로 쭉 빠져있고, 아, 요 정도 빠져있으면 되겠구나. 턱이 많이 벌어졌네. 그러면 혀가 더 많이, 입술이 많이 올라와야겠지. 이런 걸 제가 하나씩 하나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진행을 시키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래도 보기가 잘 모르겠다. 그런 분까지 위해서 아주 해부적으로 투시도까지 해서요. 정말 그 영어 발음을 꼭꼭 씹어드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아, 이게 변하면 얼마큼 정도 아시겠죠? 그러면서 소리를 내면은, 싸. 그래서 정말 이 정도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영어 발음이 어렵다. 네, 그러면 just come and see me.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 이 강의는요, 어디까지나 일방적으로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실강의를 제가 들어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온라인으로서 최고의 발음의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을 제가 혼신을 다해서 투자를 했으니까요. 가끔가다 그래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조금 사람의 형상이 조금 이상하다. 예, 저는 그래픽 전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있지만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어디서 한다는 것까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이미 마치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 꼭그 주머니를 주거든요. 어디 가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걸 쳐다봐라, 열어봐라. 그런 식으로 아마 강의를 하시다가 여러분 여기서 이런 문제 할 테니까는 그걸 체크하고 이거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모음도 그랬지만요. 자음 역시도 정확한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지도를 해 드릴 거고요. 또한 가지는 여기서 끊지 않고 이미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단어 연습하고 만약에 이 소리가 father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러면 그때 my father 끊기게 되겠죠. 어떠한 호흡법으로 어떠한 입모양으로 my father 소리들이 이어지는지 어떻게 감정을 싣는지 기본 하시고 그다음에 또 넣어가면 역시 이 소리도 한 문장을요. 다양한 상태를 연습을 해드려가지고 정말 이걸 갖다 여러분이 100% 소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의 장점은 뭐예요? 똑같은 걸 계속 볼수 있죠. 그게 장점인데 또한 가지는요. 똑같은 걸 계속 보면 재미없거든요. 실은요. 모든 문장들이 최소한도 한 서너 번에서 한열번 정도 다르고 언제나 같은 소리나 다른 모양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That female farmer has a beautiful face. That female farmer has a beautiful face. That female farmer has a beautiful face.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한테 제가 전달시켜드려서요. 정말 이 모든 문장을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고 다른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20년을 살고요. 10년 동안 연구한 발음의 모든 것을 갖다가 집약시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만약에 조금 더 하신다면 아마 학원 강의를 들으신다면 정말 좋은 영어 발음을 하실 수 있고 영어 발음을 잘 하신다는 것은요. 실은요. 영어를 갖다가 듣고 말하고 심지어는요. 쓰고까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try. Trust me.